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에 바다 사나이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한다는 이것. 보물 왔다, 보물 왔다, 보물. 은빛 물고기를 잡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시작된다. 와. 힘이 펄펄펄. 넘쳐난 녀석들이죠. 힘이 보통이 아닌데. 먼 길 떠났다 돌아온 귀하신 몸. 이것의 뒤를 쫓는 한 남자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에 이른 새벽이면 수학의 신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정보를 입수. 잠 한숨도 못 자고 달려가는데요. 2시가 넘었어요. 새벽 2시. 귀한 생선을 아주 그냥 잘 캐치하시는 수학의 신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요 근처에 계시다고 했거든요. 일단 제가 좀 찾아볼게요. 가시죠.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이 고성 대진항까지 딱 온 이유가 그 귀한 생선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크기 이만하지. 이만하다고요? 네, 한개 커요. 와. 아유, 팍팍팍 묘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맛은 쫀득, 쫀득. 네. 마블링이 약간 있으면서도 붉은 물이하고 끝내줍니다. 그 생선 진짜 만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저쪽으로요. 저쪽으로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귀한 물고기 잡는다는 어선의 입성. 이 대형 어선을 이끄는 이가 수학의 신이라는데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춘옥 씨입니다. 내가 한 이제 옛날에는 좀 작은 배 했는데 지금 좀 큰 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큰 배를 사세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진 그 정체. 귀한 몸 만나러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자,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치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녀석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 크레인이 꼭 필요하답니다. 자, 낙보기에도 일반 낚시와 차원이 다른 클래스.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우와, 저 올라오는 거예요? 그물이 예. 뭐 엄청나게 뭐 큰가 보죠? 예, 크레인, 이 그물이 한, 다 들어올라 한 10톤 돼요. 10톤이요? 예, 우와. 크레인 아니 뭐, 이 뭐네요. 대형 어망만이 잡을 수 있다는데요. 땡기라 오른 쪽으로! 사람 힘으로. 수학의 신이 진두지휘하에 시작된 주옥. 자! 자, 올라옵니다. 올라왔어요. 여기가 바로 선상 아쿠아리움. 와. 어머! 왔다, 머물 왔다, 머물. 와! 대박, 대박, 대박! 김기환 씨도 저런 거 처음 보시죠? 처음 봅니다. 대형 그물에 속수무책으로 걸려든 고기들.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자, 보세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에 한번 놀라고요. 저 줄낚시로는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딱 봐도 입이 쫙 벌어지는 특급 사이즈 두 번 놀랐는데요. 와. 저 딱이 많이 꺼냈어요. 지금 힘이 세서 놓친 거예요? 그렇죠. 귀하신 몸 직접 영접하려다가 크고 다시 꺼냈어요. 수학의 신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뭐죠? 바로 동해 바다에 보물 보물 여기 있는 연어다. 와, 연어. 연어군요. 연빌리버그. 와. 장사인데 장사. 네. 자,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마치 약속이 난 듯 찾아온다는 귀한 손님은 바로 연어. 제철 맞은 연어는 그 맛은 물론 으뜸이거니와 동의보감에서도 그 효능을 익히 인정받았다죠. Yeah. 뇌기능 향상에 도움되는 DHA부터 비타민, 단백질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맛있어 보이죠?